4월 중순, 5월 초 정도까지 등락은 있을 수 있어도 시장이 부러지는 그림이라기보단 오히려 올라가는, 반전하는 그림들로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그 중에서 반도체하고 인터넷은 지금부터 천천히 사시고, 지난달에 나오셔서 네. 이제 스탠스를 조금씩 이제 바꾸고 계셨잖아요. 네, 네, 네. 이제 뭐 완전히 저점에서 사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부터는 사도 네. 크게 손해보지 않고 사도 되는 타임이다. 그쵸, 그쵸.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은 변동성이 있다면 계속 사모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렇게 방향성이 바뀌는 시점이 좀 가까워지고 있다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그때보다도 조금 흔들릴 때마다 계속 담아가신다면 아마 여름이 오기 전에는 네. 한번 수익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또 주제에 준비해 오셨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네. 제가 작년 11월 달에 전망을 하면서 3월 말이면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유효한 거냐 말씀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4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 바뀐 건 없냐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목처럼 시점이 다소 늦어졌을 뿐 2분기 그러니까 4, 5, 6월 중에 코스피가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아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 지난번에 나오셔서 저점 통과 시점 가까워지다고 하셨는데 네.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뭐 그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부터 사야 될 때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계속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뭐냐면은 요 파란색이 12개월 뒤에 미국 금리가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갈 것 같아요 라는 그림인데 이게 2.8까지 올라갔었거든요. 2.8이라고 한다면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에서 제시했던 내년 기준금리 점도표예요. 그러니까 올해를 넘어서 내년 금리 인상까지도 선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경제 전망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워낙 길어지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또 장기화되면서 경기가 저점을 찍는 통과하는 시점은 좀 오래될 수, 네. 좀 지연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이게 살짝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작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1월 말까지 엄청나게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을 샀다가 또 3월부터 굉장히 빠르게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을 샀는데 이게 좀 슬로해지기 시작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상당 부분 선반영을 하고 이제 변곡점을 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경기의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들을 점차 완화, 좀 진정되는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아마 5월, 6월 지나면서 경기는 좀 천천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중국 정책,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언제 전환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그게 있다 하더라도 경기가 더 나빠지기보다는 조금씩 좋아지는 그림으로 갈 것이다 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요 그림. 쉬지 않고 올라왔던,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금리 인상이 뭐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걱정만 하다가 지금은 금리 인상을 여기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우리가 너무 걱정을 먼저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이 좀 변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4월 중순, 5월 초 정도까지 등락은 있을 수 있어도 시장이 부러지는 그림이라기보단 오히려 올라가는, 반전하는 그림들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안도감에 확 반등이 나왔다가 한 2850선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쭉쭉 뻗어나가면 좋겠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불확실성 변수들이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지느냐, 그리고 특히 중국 경제 지표들이 4월, 5월 지표들이 얼만큼 괜찮게 나오느냐 아니면 충격을 줄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등락을 거친 뒤에 괜찮다라는 시그널, 그리고 이제 2분기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제 경기는 좀 살아날 거다라는 좀 신뢰감, 신뢰도가 높아진다면 그때 한번 쭉 뻗어나가는 장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지금 좋게 말씀해 주셨지만 네. 미국은 금리 인상 어쨌든 더 한다고 네, 하고 있고 그쵸. 우크라이나 사태 아직 해결된 네, 거 아니고 최근에 중국 봉쇄 정책까지 이렇게 악재가 많은데 증시 분위기 반전이 가능한지,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 주변 분들은 이제 저한테 뭐 원래 개인 주변에 지인들 있잖아요. 네, 네. 한창 이제 저한테 전화 가장 많이 오고 카톡 많이 왔을 때 이제 삼성전자가 9만 쳤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주식 안 하는 친구들도 이제 많이 왔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묻지도 않아요. 네, 그렇죠. 그냥 이제 뭐 재미없다. 네. 그냥 뭘 보고 싶지도 않고. 그렇죠. 그럴 때가 저점인 경우가 많죠. 왜냐면은 2020년 3월달 모두 다 시장 안 된다.
경기 침체다, 망한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왔거든요. 네. 이때랑 빗대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악재가 맞냐 적냐 라는 것보다도 여기 보여드릴게요. 악재와 호재 간의 무게가 어디가 더 큰가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물론 지금 악재, 불확실성 변수들, 악재라고 말할 수 있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건 맞지만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가격 조정,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간 조정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4개월 동안. 자, 그러면은 악재들이 많은데 이 악재들이 4개월 동안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거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무게감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과거 흐름들을 보면은 초기 국면에 증시나 금융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똑같은 비슷한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충격의 강도는 점점 줄어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다 하더라도 초기에 확 유가 130달러까지 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또 불안하다고 해서 올라가더라도 130달러 넘지 않거든요. 이런 수렴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을 지나면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통해서 악재와 불확실성 변수들이 점차 줄어드는, 무게감이 적어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반면에 긍정적인 변화들은 초반에는 요만큼씩 올라와서 이렇게 생긴다 하더라도 증시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오 좋은데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 이게 진짜로 좋은지 모르겠어. 한 달은 더 확인하자. 네. 그리고 또 에이 이거 아직 못 믿어. 뭐 이런 식의 심리가 되게 커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악재가 이렇게 무게감이 점점 줄어든다 하더라도 호재가 하나둘 나와도 이게 본격적으로 확 몸집을 키우지 못하거든요. 처음에는 막 디스카운트 되다가 하나둘 누적되면서 무게감을 점점점 키우고 악재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통해서 좀 진정이 되면서 이 무게감이 이렇게 역전이 되면서 시장이 반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악재가 해소되고 완화되고 풀려야지 시장이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그 영향력이 얼만큼 선반영됐느냐 아니면 이게 얼만큼 많이 누적됐느냐 이 무게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바뀔 거라는 거죠. 그래서 1월 달만 놓고 본다면 악재 불확실성 변수들이 워낙 컸기 때문에 시장이 폭락을 했던 거고 그 다음부터는 선반영을 했고 반영되는 과정에서 좀 압박은 있었지만 긍정적인 변화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면서 그 균형감을 찾아주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박스권 등락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렵죠. 그래서 그 2020년 3월달의 케이스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보면은 코로나19 팬데믹 그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시장이 대폭락을 했습니다. 100포인트였던 게 단숨에 20%포인트, 20% 이상 급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3월 23일에 저점을 찍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경기가 좋아졌냐? 코로나19가 진정됐냐? 아니에요. 그렇죠. 보시면은 4월 중순에 가서야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좀 진정됐고요. 경기 전망은 5월달 가서야 바닥을 찍었어요. 이 반등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경제 전망은 떨어지고 코로나19 상황은 계속적으로 악화되었는데 증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를 봐야 되는 거죠. 20% 이상 폭락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경기 불안, 실적 불안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선반영을 했고 이 당시에는 급락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게 금리나 유동성 공급, 재정정책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때 들어올 때마다 시장이 판단했던 것은 에이 아직 부족해, 이건 해야지, 아직 부족해, 아직 부족해 하다가 어느 정도 무게감이 커지다 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경기 불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코로나 공포는 증시가 폭락하는 과정에서 선반영이 되면서 무게감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변화들,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들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면서 어느 순간 이게 역전이 됐다는 거죠. 아직 남아있지 지만 그러다 보니까 증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음에도 증시는 바닥을 잡고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선반영이라는 거죠. 자, 작년 같은 경우도 반도체 실적만 놓고 보면 계속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1월 달 정점 찍고 계속 떨어지고 8월 달엔 대폭락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업황이나 실적이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들을 선반영을 한 상황에서 더 좋은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좋은 그림은 맞지만 이 선반영했던 기대감을 넘어서는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내 올해 같은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커지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적으로 부진했거든요. 이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바라볼 것은 경기가 나쁘다 좋다, 실적이 나쁘다 좋다, 뭐 이런 중국 이슈, 우크라이나 이슈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이게 4개월 동안의 조정 과정을 거치면 선반영되었다고 본다면 앞으로는 조금씩 좋아지는 그림들이 뭔가를 바라봐야 될 때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무게중심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은 이 상황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는 하방압력이 큰 상황이죠. 금리 인상이 가속화된다, 뭐 양쪽 긴축을 한다, 경기가 불안하다, 물가 상승압력이 더 된다, 병목 현상 완화가 좀 지연된다, 거기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제로 코로나 정책의 봉쇄 조치로 이어지면서 또 경기를 불안하게 만들고 물가를 높이고 병목 현상을 좀 지연시키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쁜 것만 있냐? 그리고 이 흐름들은 최근 1월 달에 대폭락, 2월 달 이후 3개월 동안의 박스권 등락, 이걸 통해서 반영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1월 달부터 고용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병목 현상은 정점을 통과했다는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PMI라든지 고용 지표라든지 실업 수당이라든지 뭐 오늘 중국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그것도 예상보다 좋았죠. 이런 하나둘 경제 지표들이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아라는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약하기도 하고 무게감이 약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경계감을 갖고 아직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아? 처음인데 뭐 다음 달에도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좀 디스카운트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무게감은 이쪽이 악재 쪽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게 된다면 아마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으로 요 불확실성 변수들은 좀 무게감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들이 아까는 고용지표, 일부 경제지표, 그리고 일부 병목현상이 좀 꺾이는 그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물가상승압력이 정점을 통과한다는 시그널들을 5월 달에 확인한다든지 고용이 개선이 두 달, 세 달, 네 달 계속되면서 소득과 소비가 개선되는 걸로 보여진다든지 병목현상 완화가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든지 그리고 위드 코로나 정책이 확산되고 그리고 중국 정책, 금리나라든지 지준율이나 제 경기 부양 정책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무게감은 점점 커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역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지금 보시는 이 변수들이 하나둘씩 가시화되면서 4월, 5월 지나면서 추세는 시장 방향성 위쪽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악재라는 이슈가 해결되고 완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증시에 반영돼 있다는 것을 좀 더 중심에 두고 호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디스카운트 되고 조금 저평가되고 경기 심리를 갖고 바라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막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방향성을 위쪽으로 가게 만들 수 있는 힘을 발휘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화면에 이 조울에서 왼쪽이 이제 악재인 거잖아요. 그렇죠. 왼쪽이 부정적인 악재죠. 거라면 네. 이런 것들은 워낙 큰 거지만 네. 이 시장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점차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 네. 다 반영되고 있다. 반영되면서 자신의 몸 그 무게감들이 적어지는 과정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어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의심하고 가지는 맞아요. 것 때문에 더 약하게 보이는 거죠. 약하게 보이는데 이게 하나 둘 누적되고 많아지면서 시장의 무게감들은 역전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악재가 이렇게 뚱 시장을 누르고 있는데 호재가 막 힘을 발휘하려고 해도 약한데 이게 점차 누적되고 이게 좀 약해지면서 이렇게 역전이 되면 호재의 힘이 시장의 방향성을 만들어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금리 인상 계속 할 텐데 이건 과연 얼마나 선반영되었을까요? 저는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단순하게 금리 인상을 선반영했다라는 것보다도 이번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유동성 흡수하고 이런 통화정책 정상화라고 말할 수 있는 패키지를 전부 다 선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지금 보면은 뭐 50bp, 빅스텝이라고 말하는 50bp 금리 인상을 계속 시장이 들어와도 시장이 크게 안 흔들려요. 처음에는 막 난리가 났었죠. 막 크게 흔들리고 그랬는데 왜냐면 5월달 50bp 금리 인상 확률 83%, 6월달에 50bp 이상 금리 인상 확률도 80%, 90%를 넘어서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7월달 50bp 금리 인상 확률도 40%를 넘어서 50% 가깝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즉 빅스텝 더 이상 시장의 불안 요인 아니다. 다 알고 있다. 다 반영했다. 이거는 또 다른 금리 인상 확률인데요. 0.83, 1.29. 그러니까 2월, 5월달에 두 번 금리 인상, 6월달까지 네 번 금리 인상할 거라는 것을 선반영을 하고 있어서 빅스텝에 대한 거는 충분히 반영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왜 제가 이번 통화정책 정상화를 대부분의 흐름들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요 그림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12월 FMC 때 금리 인상 확률이 2.5에서 2.75가 가장 될 거라는 기준금리가 2.5에서 2.75까지 갈 거라는 전망이 가장 높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중앙은행에서 제시한 연내 기준금리는 1.9,
7번 플러스 알파 금리 인상이고요. 내년 금리 인상이 2.8이에요. 그러면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 2.8까지 간 그림을 대부분 선반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게 4월 8일이고 지난주고 이게 지지난 주말이고요. 여기 지난 주말인데 자 보시면은 3% 확률이 지난주보다 떨어졌고 3.2 확률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내지금리라고 하는 금리도 이거는 여기까지 갈 거다라는 컨센이거든요. 이게 2.54에서 2.48로 떨어졌고 8.8의 금리 인상에서 8.6으로 떨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왜 바뀌었냐. 가장 큰 거는 물가가 정점을 통과할 거라는 기대감들이 들어오면서 금리 인상이 잠깐만 연준이 제시한 게 올해 안에는 1.99 내년이 2.8인데 우리는 지금 2.5 또는 2.75까지 반영을 하고 있어. 너무 앞서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물가가 진정되면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은 덜어내줄 수 있는데 지금은 연준이 제시한 점도표보다 이만큼 앞서가 있고 연준이 내년에 제시한 금리 수준을 이미 올해 안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선반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양적 긴축이라고 하죠. 유동성을 풀었던 걸 흡수하는 건데 여기서 몇 가지만 포인트만 짚어드릴게요. 지금 언론을 보면 좀 이상한 말들이 좀 몇 개가 있어서 채권을 매각하는 건 아닙니다. 매각을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여기서 QT라고 하는 것은 재투자, 만기가 도래하는 게 있잖아요. 그중에 월 950억 달러까지는 재투자를 하지 않겠다. 만기되는 대로 그냥 흡수하면서 줄여가겠다라는 거예요. 채권을 매각하면 나 우리 돈 만들려고 있는 자산 다 팔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재투자를 만기를 재투자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950억 달러가 월 상한인데 여기까지 가는 데까지 있어 3개월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언론은 5월 달부터 950억 달러인데 라는 게 아니라 5월 달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550억, 650억, 750억, 850억, 950억 이런 식으로 3개월 또는 조금 더 흘러서 950억 달러를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550BP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시장이 별로 충격을 안 받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거꾸로 말하면 물가가 안정이 되면 한숨 돌릴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만 포인트를 놓고 보신다면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줄이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천천히 가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 근데 또 하나 그래도 두 배라는데? 과거에는 2018년입니다. 오타 있네요. 2018년에는 500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950억 달러래 두 배나 한데 네, 자산이 두 배가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950억 달러 비중을 비교해 본다면 이게 2018년 7월 달에 500억 달러를 했을 때 연준이 갖고 있는 돈 대비 유동성을 줄이는 규모의 비중이 1.17이었는데 지금은 1.06, 좀 낮아요. 그러니까 자산 대비 비중을 보면 그렇게 충격 변수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때는 10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그 규모를 늘려갔는데 지금은 3개월 플러스 알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려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최근 좀 선반영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유동성 흡수가 된다라고 해서 시장을 엄청 안 좋게 보기보다는 돈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그러면 그동안 기대주, 뭐 실적이 좋아질 거야, 뭐 막연한 기대감에 밸류에이션이 이만큼 올라간 종목들 얘네들은 줄이고 진짜로 실적이 좋고 업황이 좋은 애들로만 좀 압축해야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유동성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투자를 접어야 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근데 금리 인상 부담 진정되려면 결국에는 물가 안정. 그쵸. 지난번에 나왔던 뭐 CPI라든지 네. 수치가 역대 최고 아니었나? 40년 만에. 네. 40년 만에 최고죠. 근데, 봐야 될 것은 저는 결론적으로는 2분기 중에는 물가가 잡힌다. 꺾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보여지는 3월 물가가 3월 CPI가 최고치인 건 맞아요. 40년 만에 최고치인데 자 그럼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둘씩 풀어드릴게요. 일단 중요한 것은 물가가 이게 뭐냐면은 물가가 8.6까지 올라갔는데 그 중에 얼만큼 비중으로 물가에 영향을 줬냐는 거예요. 자 가솔린 그리고 신차 중고차
요걸 합치면 3.2%입니다. 8.6% 올랐는데 그 중에 3.2%가 중고차, 신차, 가솔린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주택, 얘가 2.8%이에요. 얘네들만 합쳐도 6%입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 변화율을 보면은 2월 달에는 0.3%의 영향을 차지했던 게 가솔린 혼자서 1%를 차지했어요. 자,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전월 대비 상승률이 꺾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가솔린 가격이겠죠. 그리고 주택이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 변화율은 가솔린, 중고차, 그리고 주택 쪽이죠. 요거를 조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솔린 가격들은 유가에 되게 예민해요. 보시면은 요게 회색이 WTI 월 평균 가격을 가지고 전월 대비 변화율을 봤더니 최근 유가가 110달러 근처까지 다시 올라갔는데 110달러까지 간다고 한다면 전월 대비 변화율은 0으로 가고요. 100달러로 간다면 마이너스 8%로 가요. 그러면 전월 대비 변화율에 있어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 하나가 요게 1%를 차지했다는 거죠. 이게 0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보다 꺾이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전년 대비 변화율도 요 100달러를 유지할 경우에는 전년 대비 변화율도 이제 꺾이는, 둔화되는 그림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2023년 상반기 중에는 마이너스 반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여드렸던 전년 대비 변화율에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유가는 시간을 두고 점점 이게 줄어들고 이게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내년을 본다면. 자, 그리고 중고차. 중고차는 4개월 만에 마이너스 반전했어요, 전월 대비 변화율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네네. 전월 대비 변화율이 마이너스로 가면서 중고차 가격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 전년 대비 변화율도 처음으로 꺾였는데 중고차 가격 자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4개월 연속 꺾였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떨어지겠죠. 네. 그렇게 본다면 전년 대비 변화율에 있어서 유가는 조금씩 완화되고 요 중고차 가격도 조금씩 완화되면 요 두 가지 팩터는 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신차랑 주택이 남았죠. 네. 그러면은 주택 같은 경우는 자, 이제부터는 기저 효과가 소멸되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주택 가격이. 요게 CPI에 들어있는 주택, 주거비, 임대료 상승률인데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뛴 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어요. 전 세계. 예. 지금 주택시장 보면은 전년 대비 5% 이상, 6%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자, 근데 작년 2월 달이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2월 달까지는 증가율이 쭉 둔화되면서 이 둔화됐던 힘이 지금 막 들어오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2월 달을 지나서 이제 3월 달부터는 이게 진정되는 그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4월 달에는 전년 대비 변화율이 2021년 2월 달에는 0.8, 3월 달에는 0.9, 4월 달에는 1.2 이렇게 튀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는 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성을 보여주는 게 주택가격 지표들이거든요. 주택가격 변화율. 그거 보면 작년 상반기에 다 고점을 찍고 이렇게 좀 꺾이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휘발유, 그러니까 유가, 그리고 중고차 가격, 이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고 중고차 가격이 이미 꺾였고 자, 주택 가격도 지금 당장 꺾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마 2분기 중에는 고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정책 효과입니다. 왜냐면은 금리를 많이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연준이 금리 몇 번 올리는 줄 아세요, 지금? 지금 한 번 올린 거 아닌가요? 네. 네. 얘는 여기까지 갔어요. 채권금리도 마찬가지고 30년 모기지 금리가 4%를 넘었고 최근 들어서 5% 넘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택시장은 쿨다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거꾸로 요 주택가격이 더 올라가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이렇게 꺾일 수 있는 그림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기대 인플레이션이란 게 있어요. 물가가 오를 것 같아라는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물가는 더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잘 봐야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해 1월 지나면서 더 올라갔거든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네. 이거를 잡기 위해서라도 연준은 매파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살짝 빠졌다 이렇게 올라갈 때 있잖아요. 이때가 3월 FOMC였어요. 2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우리 금리 인상할 거야 라는 시그널을 줬는데 시장은 안도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 높게 가져갔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 통화정책 이렇게 25BP씩 하는 거 괜찮네. 물가 더 오르겠네. 막 이런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월 말부터 연준 위원들이 엄청나게 매파적으로 말한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던 거죠. 정책 효과가. 그래서 3월 말부터 엄청나게 빅스텝 그리고 QT 얘기 계속하면서
이게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물가가 더 급등을 하기보다는 물가의 물가 상승 압력에 좀 제동을 걸 수 있는 변화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유가 그리고 중고차 그리고 주택 그리고 정책 효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아마 빠르면 5월 10일 전으로 확인되는 4월 물가지표 늦어도 6월 달에 발표되는 5월 물가지표를 통해서 아 물가가 이제 정점을 찍고 좀 슬로해지겠구나 라는 그림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요즘 곡물 와 곡물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진짜. 난리가 났는데 곡물 가격이 너무 높아졌고 지금 요 밑에만 보시면 한국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전반적으로 식품 가격이 엄청나게 뛰고 있어요. 야 이건 어떻게 할래? 물론 이거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뭐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들은 생필품 가격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쉽게 잡히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물가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보여지는 경제지표적인 측면에서는 5월이 저점이었고 4월, 5월 이렇게 팍팍 떨어지는 그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좀 더 들어와서 올라갈 수는 있어도 작년 5월이 2021년 5월이 저점이었었기 때문에 5월, 6월 지나면서 조금 진정되는 그림이 나타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또 물가를 또 한 번 올리는 영향을 줄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8.2% 상승에 여기 보시면은 음식료품 요 주황색이거든요. 영향력이 1.2%예요. 얘네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물가를 여기서 8.7, 9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은 약할 거고 비중이 약하니까 네,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전월대 변화율도 0.1 정도라서 물가지표가 둔화되는 흐름들에 큰 영향을 주기보다는 실질적인 생활이라든지 이런 쪽에 부담은 줄 수 있는 요인이긴 하지만 물가 정점 통과 시그널을 저해하는 요인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 여기까지 또 좋게 얘기해 주셨지만 아직 남은 게 있죠. 가장 큰 거 이제 국가들 우크라이나 사태랑 이제 중국 봉쇄 정. 요거는요. 자, 우크라이나 사태랑 중국 봉쇄 조치는 무게감은 아직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좀 영향을 받고 있고 좀 등락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기 국면에 굉장히 임팩트가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는 임팩트가 엄청나게 컸었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장기화된다라고 해서 이 임팩트가 빵빵빵빵 똑같은 강도로 계속 들어올 거냐? 그러진 않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차 확산 때, 2차 확산 때, 3차 확산 때 계속 확진자 수가 늘었는데. 충격 강도가 더 컸나요? 더 적었어요. 또 한적인 예로 피그스 사태라는 게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 남유럽 네 나라들이 재정위기를 겪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 여파로 인해서 독일이 경기 침체를 가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네 나라 중에 이탈리아하고 스페인 규모가 훨씬 커요. 그 GDP 규모라든지 그 영향력이. 근데 시장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을 때가 2011년 그리스 디폴트 때예요. 그리스 비중은 엄청 작거든요. 그런데 초반에 나왔던 게 그리스가 빵 터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한 거죠. 그리스 디폴트 나면 남유럽 재정위기가 나타날 거고 글로벌 유럽 경제가 다 흔들릴 거고 다 안 좋을 거야. 큰일 났어. 이렇게 되면 글로벌 경제까지 안 좋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 디폴트 때가 엄청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다가 스페인, 이탈리아 재정위기가 있었을 땐 별로 안 움직이고 유럽이 적자, 그러니까 역성장을 했을 땐 별로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초기 국면이 이런 모르는 것에 대한 걱정들을 먼저 사면서 시장이 충격에 가는 거죠. 헝다 디폴트 리스크 언제가 가장 강했냐? 걱정스러웠을 때예요. 저희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폭락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디폴트 된다 안 된다 기술적 디폴트다 갚았다 못 갚았다 뭐 이럴 때 시장의 충격은 덜 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본다면 우크라이나 사태나 중국 봉쇄 조치 이슈도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뭐 핵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뭐 유럽과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한다든지 이런 사태만 아니라면 그리고 중국 봉쇄 조치도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림이 아니라면 그 영향력은 처음에 빵 커졌다가 그 다음에는 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계속 영향력을 줄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 요런 경제 전망이 쭉 떨어지고 물가 상승 전망이 계속 올라가는 그림 통해서 저는 경기 불안과 물가 불안을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리고 중국 봉쇄 조치에 대한 부담들을 좀 상당 부분 선반영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사태 그래 오케이. 근데 러시아 디폴트 된다는데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4월, 3월 16일, 3월 20일 이거 다 지급했다라고 하는데 한 달이 지나면서 이제 4월 4일까지 엄청나게 많은 규모가 있었거든요. 이게 한 달이 지나면서 이제 4월 말 5초가 되면서 진짜로 갚은 거 맞아? 한 달 유예기간이 끝나갔는데 진짜로 갚았다는 사람인 게 맞아? 러시아는 갚았다라고 하는데 돈이 있어?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다 하더라도 시장의 충격은 되게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아이고야 하면서 시장이 깜짝 놀랄 수는 있어도 충격의 강도가 경제를 막 뭉개뜨리거나 확 내려가는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크림반도 사태가 있었을 때 이후 이게 글로벌 은행들이 러시아에 대한 노출도 러시아가 흔들리면 얼마나 영향을 받나라는 그림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게 이때에 비해서 47%까지 줄였어요.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상황, 매크로 상황이에요.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때랑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그때의 러시아의 영향력이랑 지금의 영향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4.2. 전 세계 GDP에서 4.2%나 차지했는데 지금 1.7이에요. 한국은 1.9입니다. 한국보다 낮아요. GDP 순위를 보면 한국이 10위, 러시아가 11위예요. 그리고 다른 거 다 차치하더라도 그때랑 지금이랑 가장 다른 것은 경제 성장률 그리고 뭐 여기 외환 보유고 이때는 120억 달러밖에 없었어요, 돈이. 지금은 6,300억 달러. 이렇게 돈이 많은데 왜 돈을 못 주고 디폴트 이슈가 나오냐? 제재 때문에. 제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원활한 자금집을 못하다 보니까 디폴트 이슈가 나오는 거지 이게 진짜로 힘들어서 줄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제재 때문에 있는 돈을 가지고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좀 기술적 디폴트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디폴트가 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중국 변수 다행스럽게도 여기 보시면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중국 같은 이게 상하이거든요. 상하이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더 급증을 하진 않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중국 전체인데 이게 파란색이 무증상이고 이게 확진자 수인데 무증상 확진자 수 활동할 게 많아서 언제 풀릴지 모르겠지만 최악의 상황으로 가진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상하이를 중심으로 봉쇄 조치가 있고 그게 연장되다 보니까 철도 이용자 수는 제로로 갔어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화물차 운송량은 거의 코로나19 때보다도 더 낮은 수준까지 가고 있거든요. 이때 계속 있었습니다. 이때 왜 있었냐면 이게 설 연휴. 이때마다 거의 멈추다시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무역이 좀 흔들리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대외무역. 글로벌 나라들과 무역한 것들은 그나마 조금 낮고요. 플러스권이고요. 아직까지는 전년 대비로. 근데 지금은 화물차 운송이 거의 없다 보니까 대내 무역이 위축돼서 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아마 4월 경제지표까지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손 놓고 있을까. 지난 주말에도 지준율을 인하했죠. 지금 글로벌 전체 중에 유일하게 중국은 돈을 풀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재정정책을 좀 써놔볼 수 있는 나라거든요. 자, 경기가 이렇게 하방압력을 받아요. 근데 중국 정부가 지금 올해는 시진핑 3연임이 있고 그리고 공동부유라는 정책을 꺼내든지 그리고 시진핑이 직접적으로 발언을 한 지 1년이 되는 게 8월 달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눌리는 만큼 경기가 불안한 만큼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정책 동력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중국 불확실성은 당분간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 불안감들을 좀 반영을 하는 과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더 센 정책, 유동성 공급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크레딧 임펄스라 그래서 유동성 신용 모멘텀인데 이게 올라오고 있는 그림이고요. 최근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해서 좀 꺾이긴 했지만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기보다는 역사적 저점 수준에서 이렇게 등락을 보면서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돈을 풀면서 그리고 재정 정책을 집행하면서 투자도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중국이 제시한 GDP 성장률 목표치가 5.5인데요. 거기까지 못 가겠죠. 그래도 최소한 5%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굉장히 2분기부터는 좀 센 정책 드라이브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들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변수도 있다. 눌리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듯이 작용이 있으면 그를 극복하려는 반작용도 셀 수 있으니까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불안하고 불확실성 요인이 낮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게 시장을 부러뜨리고 충격을 주고 글로벌 경제를 망가뜨리는 그림은 절대 아니다. 그에 상응하는 정책 동력이 들어올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 중국 코로나 이제 봉쇄 정책에서 네.
이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이제 해제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확진자 수가 진짜 옛날처럼 이제 막 줄어서 라떼기보다는 이제 위드 코로나 네. 약간 좀 함께 가는 거 네.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완전히 우리 해결하기 지금 당장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왜 굳이 근데 제로 코로나까지 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국은? 우리나라랑 좀 사뭇 좀 다른 것 같아서. 중국이 올림픽을 거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꺼내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되게 선전을 많이 했거든요. 올림픽 있는 동안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 400만까지 나왔어요. 확진자 수 오미크론 때문에. 근데 중국은 커봐. 우리는 제로 코로나 하니까 20명, 30명, 100명도 안 나오지 않냐. 우리 잘하고 있어. 막 이렇게 선전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거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의 힘으로 우리는 방역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 선전을 했는데 막상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자 우리 풀겠습니다 라고 하기가 제로 코로나 정책이 성공했어 라고 선전을 했는데 이거를 본인들 발등을 찍는 거군요. 네, 폐기할 수 없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아직까지도 중국 신문들을 보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성공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선전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백신의 효능에 대한 걱정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상하이에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다른 지역으로 엄청난 폭발적인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상하이만 잡자. 이제 상하이만 잡으면은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초기 국면에 위드 코로나로 바로 가자 그랬으면 아무도 안 갔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갈 수 없었고 근데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백신의 힘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있었는데 그 변이의 증상이나 사망률 이런 치사율이 낮아 치사율이 뚝 떨어져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잘 맞물렸었는데 지금 중국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선전했던 것이었고 정책을 그래서 정책을 선전했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과정에 거쳐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풀어가기도 전에 확진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금 조금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그리고 이제 확진자 수가 꺾이게 된다면 좀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겠지만 네. 백신의 효과라든지 치사율이 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정되는 것들이 보여져야지 아마 중국도 조금씩 조금씩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조금씩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시점을 예상할 수는 없죠.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것들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상황이 유지될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증시에 미치는 금융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커질까 아니면 점차 완화될까라는 것들을 좀 더 보셔야 된다. 언제 끝날까? 라고 초점을 맞추고 전망을 하다면 이 시점에 따라서 모든 전망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에 좀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경기는요? 경기가 뭐 더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소리도 좀 들리던데. 그렇죠. 많이들 걱정을 하시죠. 네. 뭐 물론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아마 한국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 되면서 네. 그러니까 방역 조치를 다 거의 대부분 해제하면서 소상공인분들은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증시나 금융시장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들은 내수보다는 대외 의존도, 대외 변수, 수출 여기에 더 훨씬 크잖아요. 훨씬 크다 보니까 미국은 경기가 막 좋아지는 그림은 안 보여지고 중국은 봉쇄 조치하고 있고 유럽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사태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고 있고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다. 그건 일정 부분 맞지만 저는 경기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분기 중에. 자 이게 첫 번째 이게 물가거든요. 전망치인데 이게 1분기입니다. 1분기에 8%를 기록하고 7.6으로 6.8로 이렇게 뚝 떨어진다라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전망으로. 그러니까 물가 레벨이 확 낮아진다기보다 정점을 통과하고 점차 완화된다라는 시그널을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굉장히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도 경기 흐름도 소비도 다 물가 부담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서 물가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가가 진정되게 된다면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게 8.56, 6.44가 3월달 CPI인데 8.16, 6.12는 여러분들 뭐 인터넷 있으시면 클리블랜드 연준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미국 연방준비,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은 지역별로, 주별로 이렇게 연방은행이 있거든요.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보면 인플레이션 나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계속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 되는 것들을 반영을 해서 4월달 물가는 이 정도가 될 거예요 라고 계속 찍어주거든요. 낮아지네요. 지금은 8.16 그리고
코어CPI는 6.12.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나오고 있어서, 네. 요 그림들을 한번 보시면, 아, 4월 달에는 물가가 좀 진정되겠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자, 물어보신 것처럼 경기. GDP 성장 전망은 떨어집니다. 둔화되고 있고. 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OECD 경기 선행지수인데요. 자, 보시면 이게 파란색이 전체 OECD고요. 요 회색이 G7이고요. 메이저 5 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요 다섯 개가 들어있는 건데, 얘네는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선행지수가 아니라 전월 대비 변동 폭이에요. 아직까지 마이너스라서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이 둔화되는 폭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 경기가 멀지 않은 시점에 저점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고용 개선, 미국 고용 개선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들,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좀 좋아지고 병목 현상이 완화되고, 중국 같은 경우도 경기 부양 정책, 유동성 공급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조금 완화되는 시점에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유럽이 가장 불확실한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진정되게 된다면 경기가 터날 수 있고, 그런 여건은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플러스 반전할 시점, 이게 3월 달 것까지 나왔거든요. 이제 4월, 5월, 6월 이렇게 지나면 이렇게 플러스 반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뉴욕 연준에서 제 발표하는 주간 경제지수인데, 이게 더 떨어지기보다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불안한 건 맞다. 그런데 바닥을 다지면서 점차 통과할 그림들을 보여준 거지, 여기서 급증직하는 그림은 아니다. 그래서 2분기 중에는 물가도 정점을 통과하고 경기도 저점을 통과하는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 제가 이 그림도 전에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아마 2분기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선진국이 좋았다면 신흥 아시아, 한국이 좀 더 좋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분기 그리고 연말에는, 오히려 특히 연말에는 G8, 선진국 GDP 성장률이 신흥 아시아보다 높았어요. 그냥 선진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바뀌었다. 신흥 아시아 GDP 성장률이 우위를 보이면서 둘 간의 갭이 벌어지는데, 경기 모멘텀 자체가 신흥 아시아 쪽에 좀 더 긍정적인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고, 아까 OECD 경기 선행지수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G7하고 메이저 5 아시아를 상대 강도로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하락하고 있다는 그림은, 하락한다는 이 그림은, 아, 선진국보다 신흥 아시아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못하구나.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그림은, 신흥 아시아 경기 사이클이 더 세구나, 강하구나. 근데 2021년 11월을 정점으로 쭉 빠지다가 3월 달에 처음으로 살짝 0.07 올라갔어요. 이게 다음 달, 다다음 달 이렇게 올라가면 신흥 아시아가 좀 더 나은,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최근 코스피가 글로벌 선진국 미국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의 변화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매크로 환경 변수 안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은 변동성 지표들이 더 이상 급등을 하기보다는, 네. 고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이거는 외환시장 변동성 지수일 때 팍 튀었다가 반등을 하긴 했지만 다시금 저점을 깨려고 하고 있고, 빅스는 낮았던 수준이기 때문에 좀 반등을 할 수 있어도 얘도 궁극적으로 20% 밑에서 등락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불확실성 변수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느냐라는 지표인데, 단기 쇼텀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중기적인 것들은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최정점까지 갖다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어서, 궁극적으로 방향성은 단기적으로는 여진, 등락 과정은 있을 수 있어도 시장의 방향성은 점차 좋은 쪽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경기 증시 흐름은 2750, 20 정도에서 박스권 등락을 보이다가 툭툭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여기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등락을 보일 때마다 비중을 늘려간다면, 저는 5월, 6월쯤에는 2850 정도까지는 한번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점을 통과했으니까 사세요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무게감을 말씀드렸죠. 시장이 툭 떨어지면 가격 조정으로 불확실성 변수를 빠르게, 무게감을 빠르게 덜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간 조정이 있다면, 아, 천천히 무게감을 덜어내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여기 보여주신 것처럼 단기 변동성 확대는 비중 확대 기회, 2600선대에서는 쭉 밀리면 사고 반등하면 조금 기다렸다가 또 훌 밀리면 사고 반등할 때는 좀 내버려 뒀다가, 이런 식으로 밀릴 때마다
뭐 주식을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여름이 되기 전에는 지수만으로도 한 1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해 주신 거 바탕으로 제가 질문 몇 가지만 드리면 네. 지금 2600에서 밀리면 조금씩 이제 담으셔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2600이 깨지고 그 밑에 2500대라는 건가? 아니면 2600에서 2700 사이 요 구간이면 사도 된다는 느낌인 네. 건가요? 저는 뭐 2600이 깨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고 있는데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많이 사자라는 쪽이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코스피가 27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땐 좀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더 적극적으로 사시기보다는. 그러다가, 지난주 같이 코스피가 갑자기 2660으로 훅 떨어졌다. 이때 사고. 그래도 2700 반등을 했다. 그럼 좀 기다리고, 또 2760, 2650대로 훅 떨어졌다. 사고. 또 반등을 하다가 또 갑자기 2600대로 갔다. 그럼 더 많이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모아간다. 내려갈 때마다 더 많이 사자라는 쪽으로 컨셉을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팀장님 말씀은 이게 이제 2650까지 떨어졌을 때 샀을 때 확 다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확 다 사는 이유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계속 이 가격을 반복한다 생각. 반복하거나 아니면 어떤 변수에서 훅 떨어질 수 있는 4월 말, 4월, 5월 초로 가면서 또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5월 2일, 3일 날에는 또 이제 FOMC 회의도 있고 이런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 번에 나서셔도 돼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수익이 나실 거긴 해요. 근데 이 기간, 시간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몰라 나는 2650이면 싸다고 생각해. 그냥 사고서 잊어버릴래 라고 하시는 분도 괜찮은데 좀 매일매일 시장을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타이밍을 천천히 잡아가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 6월에는 이제 2800 정도를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뭐 어차피 매달 나오시긴 하지만 하반기에는 뭐 어느 정도 생각하신 거예요? 하반기에는 3000선 훌쩍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 완화라든지 중국 코로나 정책들이 좀 진정되는 그림, QT, 그리고 경기 흐름들이 올라가오는 그림들을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재와 악재가 이렇게 탁 역전되는 시점에서는 증시가 기대감이 팍 튀어요. 그러다가 이 무게감이 이렇게 역전된 다음에 이게 점점점 이렇게 벌어져야지 시장이 쭉쭉쭉 올라갈 텐데 아마 팍 튄 다음에는 진짜로 좋아지는 게 맞아 하면서 또 현미경을 갖고 들여볼 거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좀 2850까지 갔다 2700 뭐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아 그래 이제 믿어도 되겠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 하반기에는 기본적으로 3000선 회복 거기에 따라서 경기 회복 속도라든지 강도에 따라서 그리고 물가가 진정되는 과정에서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어떻게 좀 변하는지에 따라서 상승 여력은 조금 더 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자료에서 여기서 빅스전수 저희가 많이 들어봤는데 요 두 지수는 뭔가요? 요 무브지수는 채권시장의 빅스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시장에서 변동성이 얼마나 크냐. 채권시장 변동성은 너무나도 컸어요. 140까지 갔었거든요. 거의 역사적 고점권입니다. 그리고 CBX라는 것은 외환시장 변동성 지수예요. 그러니까 달러, 뭐 파운드와 유로와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얼마나 크냐. 얘도 엄청나게 튀었습니다. 과거 경험을 봤을 때. 그래서 그동안에 어땠냐면 무브가 급등을 하고 따라서 CBX가 오르고 따라서 빅스 지수가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여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얘네 둘은 고공행진을 하는데 빅스는 한 단계 쫙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림이거든요. 여기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한 30% 정도까지 한 번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그 그림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여진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다행히도 코스피는 덜 올랐고 그런 흐름들 그리고 또 아까 보여드렸던 신흥 아시아 경제가 조금 더 좋아지는 그림들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는 그림들이 나오면서 등락은 있을 수 있어도 미국 증시처럼 툭툭 떨어지는 그림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을 활용한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팀장님이 늘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다 뭐 팀장님이 요만큼 그려볼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이게 정확한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딱히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를 네, 만드시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팀장님이 근데 그 결론은 이 객관에서 모은 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팀장님만의 주관적인 결론이 나온 거 있을 텐데 그쵸, 왜냐하면 그쵸. 또 자료도 수만 가지 자료 중에서 네, 팀장님이 딱 맞는 것들 시합하실 네. 테니까 네. 근데 이게 틀린다면. 틀릴 수 있는 거잖아요. 틀리죠. 팀장님이 전망이 틀린다. 뭐 때문에 틀릴까요? 지금 당장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국 코로나가 상하이를 넘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봉쇄 조치가 연장되고 더 넓어진다라고 하면 단기 충격 좀 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에 하나 2600이 깨질 가능성까지는 열어놓자. 일시적으로 열어놓을 수 있다. 중국 때문에. 중국 변수가 너무 커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보시면 상하이 철도 이용자 수가 빵이에요. 자동차 화물차 운송량이 그 20% 수준밖에 안 돼요. 이게 전국으로 펼쳐진다.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항구에서 컨테이너 처리량은 지금은 그나마 상하이 쪽, 양쯔강 쪽이 조금 흔들리고 있어서 좀 요 정도의 충격이지, 만약에 전 지역으로 봉쇄 조치가 확산된다라고 하면은 얘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공급망 병목 현상이 풀리는 시점, 그러니까 미국은 좀 완화된다 하더라도 글로벌 전체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화되는 시점도 후퇴될 것이고, 중국 경기가 불안해지면 한국 경기는 더 불안해질 수 있고, 그러면은 교역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약해지고, 뭐 그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정책이 들어오면서 시장은 바닥을 잡아가고 올라가겠지만, 저는 만약에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게 된다면 단기 충격은 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오셔서 이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 네. 좋게 보신다 하셨는데 지금도 유효한 건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있고요. 그 그림은 뭐 작년 11월 달부터 전망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1분기에는 위드 코로나 관련 주, 1분기 저점권에서부터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을 천천히 모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려왔고, 이 그림을 바꿀 만한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익 증가를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조선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최근 좀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호텔 레저도 조금 불안하고 미디어 교육, 소매통 얘네들은 모멘텀은 강하지만 아직까지 시적 방향성이 좀 명확하게 잡히지 않은 거고, 운송은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에 가장 좋지만 이게 더 좋아지는 그림은 아닌 것 같고, 인터넷, 에너지, IT 가전, 반도체, 건설, IT 하드웨어, 자동차, 기계 이 정도 실적이, 이 정도 업종들이 좀 좋은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반면에 그동안 말씀 전 지난달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이긴 한데 유틸리티, 디스플레이, 화학, 증권, 철강, 보험, 비철목재는 아주 여전히 전년 대비 역성장이다 라고 본다면 요 업종들을 가지고 대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을 가장 좋게 보느냐. 올해 하반기 실적이 작년 고점을 넘어서고요. 2차 전지와 인터넷 같은 경우는 쭉쭉 뻗어나가고 있어서 다른 업종들과 좀 이익 흐름들의 그림이 좀 다르다라는 차원에서 최선호 업종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는 계속 좋은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최근 삼성전자 1,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잘 나왔죠. 네, 주가는 안 잘 나왔죠. 주가는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죠. 얘도 중국 변수 때문이에요. 중국 변수 때문에 공급망 병목 현상이 풀리는 시점이 좀 지연될 거다. 거기다가 중국 쪽 IT 수요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걱정들이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부진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들으면서 작년 고점을 넘어섰고요. 자, 주가가 지금 6만 원 후반대라고 본다면, 11만 원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보다 이익 레벨이 작년보다 고점을 넘어선다면 주가는 여기보다는 높아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동차는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실적 영향을 받았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반도체 수급 불안이 좀 더 지연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는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 어떤 가이던스, 전망치를 제시하는지를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가 레벨도 비슷한데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는 한번 변하려고 으라차 했다가 전고점에 뚝 맞고서 이렇게 쭉 내려왔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고 상승한 거의 절반을 되돌렸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는 지금 가격대에서부터는 모아 나가셔도 된다. 만약에 100에 샀다면 103으로 떨어졌으면 더 사고, 105로 떨어졌으면 더 사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삼성전자도요? 네, 저는 지금 살 때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는 바닥권에서 작년 10월 달부터 박스권 등락만 이어가고 있는데 좀 약간의 언더슈팅이 있다가 확 튀었어요. 오늘도 좀 올라갈 텐데 확 튀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또 한번 내려올 거거든요. 이게 폭이 크진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려왔다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는 네.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하고 2차전지는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실적이 쭉쭉 갑니다. 그냥 인터넷도 쭉쭉 가고. 그런데 사람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얘는 성장주니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금리 인상기 때 성장주는 안 된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은 대부분 선반영했어요. 그러면 금리가 여기서 더 대폭등을 할까요? 아니면 진정되기 될까요? 근데 지금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을 사는 과정에서 채권금리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주가는 이미 많이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거의 40%포인트씩 다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2020년 3월달 이후 형성된 상승 추세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이렇게 본다면 2020년 3월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 예 2차 전지와 인터넷 업종들이 주도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이게 저점권, 지지권에 와있다는 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부터는 성장, 실적이 높아지는, 업황이 좋아지는 것을 제대로 평가해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 부분 선반영됐고 주가는 이제부터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살려나갈, 반영해 나갈 그림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조금 차별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인터넷은 이미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2차전지는 최근 너무 많이 쳤거든요. 2차전지는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단기적으로 급반등을 했어요. 네. 그동안 워낙 많이 밀렸던 것도 있고 수급 때문에도 있고 LG에너지 솔루션 편입이나 신규 상장이나 이런 이슈들로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급반등이 나왔는데 얘는 조금 기다렸다 사자.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고 전 고점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밀렸다가 이렇게 바닥을 잡고 올라갈 테니까 인터넷은 지금부터 사도 되는 가격대로 왔는데 2차전지는 좀 기다렸다 사자. 즉 요 네 개 업종만 놓고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접근해도 되는 건 반도체하고 인터넷. 조금은 매수 타이밍 늦추고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조금씩 담을 것은 자동차와 2차전지. 이렇게 구분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개가 이제 반도체와 인터넷은 지금 담아도 된다. 지금 담으면 된다. 남의 네. 두 개는 이제 나중이라면 그럼 여기서도 대형주와 소형주들 있잖아요. 중소형주들. 네. 각 이제 섹터별로 어디 쪽에 좀 더 포커스 맞춰야 될까요? 반도체는? 저는 네 개 업종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대형주를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네 개는요? 네 개는. 전부 다? 네. 왜냐면 최근 중소형주가 굉장히 뜨거운 건 맞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뜨겁고 굉장히 강하게 흘러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보면은 좀 정점권,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상대강도를 보면 더 올라가기 어려운 수준까지 와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막 올라왔던 게 좀 슬로해지면서 이 슬로해진다는 의미는 거꾸로 코스피와 대형주가 조금 더 강할 수 있는 국면이다 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코스피가 2850을 가는 과정에서는 대형주가 진짜 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쉬었다가 다음 스텝에서 올라갈 때도 대형주가 좀 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대형주냐? 금리를 인상하고 유동성을 점차 줄여갈 거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신뢰가 높지 실적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은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가치성이 좀 떨어지는 중소형주가 확 치고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중소형주보다는 좀 대형주에 대한 비중 시가총액 1, 2위 종목들 각 업종별로 1, 2위 업종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바라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위드 코로나 관련주는 마스크를 6월인가 뭐 7월 때부터 그때는 벗는 걸 검토한다 뭐 이것도 있고요. 네. 거리두기는 이제 거의 다 해제됐죠. 네. 네. 뭐 인원 제한이라든지 시간 제한 다 풀렸고 네. 근데 재밌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확진자 수가 한 4월 초 3월 말부터 이렇게 좀 꺾였어요. 네. 확진자 수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죠. 네. 위중증 환자 수도 1000명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작년 12월, 1월부터 확진자 수가 폭증을 할 때 상대적으로 강했던 이런 업종들, 미디어 교육, 그리고 화장품 의류, 소매유통, 호텔 레저 얘네들이 이상하게 확진자 수가 꺾였는데 더 세게 못 가고 있어요. 오늘은 뭐 위드 코로나가 해제됐다는 소식에 반등이 세게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쫙 올라왔던 그림과는 좀 다르게 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확진자 수가 대폭증을 하는 과정에서 위드 코로나가 될 거야. 미국을 보면 유럽을 보면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어 라는 것들로 기대감을 선반영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진짜 좋아질 거야 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진짜 좋아지는 게 뭐야? 라면서 이렇게 또 현미경을 이렇게 갖고 들여다봐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좀 엇갈리고 있다. 특히 화장품 의류 중에 화장품은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화장품은 좀 반등 시 매도 비중을 줄이자. 네. 화장품 같은 경우는 반등할 때 좀 비중을 줄이자. 네. 의류는 뭐 최근 한번 급반등을 하기도 하긴 했는데 의류는 좀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중국이 좀 안정을 찾고 그리고 병목 현상이 좀 풀리게 되면 또 한 번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류는 좀 괜찮다. 그리고 미디어 교육하고 소매는 미디어 교육은 쭉 뻗어갑니다.
드라마 제작사라든지 이런 쪽들이 1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불안해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뭐, 최근 여러 드라마들이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뭐, 핫한 이슈들을 끌고 있죠. 이런 트렌드라면은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조금은 더 믿어줄 수 있겠다. 그리고 소매유통, 유통이나 국내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올해 하반기에는 2019년 실적을 넘어서고 작년 실적까지 넘어서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즉 위드 코로나로 간다면 위드 코로나 수혜주라면 그동안에는 여러 종목들을 펼쳤다면 지금은 미디어 교육, 소매유통 그리고 의류 쪽으로 좀 압축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호텔 레저는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적흑자 전환, 적자였던 게 흑자로 바뀌는 건 맞는데 원래 저희가 11월 달에는 호텔 레저도 추천드렸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 2022년에는 실적 확 올라와서 2019년 실적을 넘어설 거야 라는 전망이 들어왔다가 지금 반토막도 안 되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좋아지는 건 맞는데 이 레벨을 뛰어넘는 그림은 나오기 어렵다 주가가. 그래서 반등한다면 좀 흘러내릴 수 있어서 조금은 비중을 줄인다거나 비중을 더 들고 가기는 좀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용 바이오 쪽은 요즘 기사 보니까 마스크 벗으니까 이제 얼굴에 이제 뭐 미용 바이오 쪽이 막 뜨고 있다. 네. 기사 좀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을까? 김 작가님은 네. 마스크 벗는다라고 해서 뭔가 더 새롭게 하시나요? 전 남자라서. 아, 여자분들은 뭐 스킨 그죠? 로션. 로션도 바르기 귀찮은 사람 많아요. 저는 그래서 스킨하고 로션 합쳐져 있는 거 바르거든요. 하나로 된 하나로 거. 있는 거. 여자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화장품이 먼저 그런 기대감이 많이 올랐는데 그걸 뛰어넘는 실적이 나올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관심 있게 바라보되 얼마나 실적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지금 화장품에 대한 수요나 화장품 비중이 중국 쪽이 높은데 중국 쪽에서 경쟁력이 좀 계속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뭐 시크리컬은 어떤 걸까요? 일단은 시크리컬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뭐 에너지도 실적이 좋다라고 그러고 운송도 실적이 좋다고 그러고 그런데 앞서 보여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하고 아 그림이 좀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에너지는 1분기에 삐쭉 했다가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한번 올라올 수는 있어도 좀 플랫한 그림이죠. 화학은 작년에 삐쭉 했다가 계속 툭 레벨이 떨어져서 코로나19 이전 수준하고 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요. 뭐 확 튀는 그림은 아니죠. 방향성 자체가. 철강도 삐쭉 올라갔다가 좀 레벨이 이때보다 2018년 19년보다 높긴 한데 플랫한 그림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은 아니죠. 그리고 운송은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정점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둔화되는 그림이고 조선은 적자 흑자 적자 흑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비철목재는 쭉 살살살살살 둔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사자본재는 툭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업종들은 실적이 미디어 교육까지 실적이 우상향하는 그림이거나 최소한 작년 고점을 넘어서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미리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산다면 지금 레벨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시클리커 같은 경우는 이익 모멘텀이 강하다 하더라도 삐쭉 올라갔다 이렇게 둔화되거나 한 번만 올라갔다 다시 제자리로 온다고 한다면 이게 정작 주가 레벨을 올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거죠. 두 개는 또 좋게 보시네요. 건설하고 기계입니다. 네. 예를 들면 건설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크로 쪽에서도 건설 경기가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지표들이 조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그렇죠. 되죠. 최대 수혜주입니다. 부동산 쪽은. 그리고 또 기계도 실적이 쫙 올라갔다가 그 레벨을 좀 유지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전 수준보다는 레벨이 높아졌고 과거 흐름보다는. 그리고 또 두 개는 실적 흐름들이 조금씩 우상향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건 정부 정책 수혜주죠. 이제 5월 달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아마 정책들 하기가 좀 걸리겠죠. 실질적으로 정책이 그 정부가 장관들이 선정되고 임명되게 된다면 정책 드라이버가 걸리면서 부동산 건설 경기 활성화 그리고 탈원전 그리고 방산 관련주. 네. 많은 분들이 탈원전 하면 아 탈원전이니까 좋아지겠지라기보다는 EU 쪽이나 글로벌 전반적으로 원전에 대한 시각들이 안 돼! 라고 했던 것들이 원전도 좀 클린 에너지로 넣어볼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사는 북한과의 갈등보다는 전반적인 글로벌적인 트렌드예요. 뭐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악화되고 진짜 전쟁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군사력 증강, 군비 확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동안 한국 방산업체들이 수출을 굉장히 잘했어요. 몇 조 단위로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멘텀이 있다고 본다면 유럽 쪽에 대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종목들, 거기다가 뭐 항공 우주, 우주항공 이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믹스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길게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네. 그중에서 반도체하고 인터넷은 지금부터 천천히 사시고 2차전지하고 자동차는 좀 천천히 사시고 정책 수혜주의자, 시클리컬 내에서 정책 수혜주의자 실적이 그래도 올라가는 그림으로 본다면 건설과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 이렇게 그리고 원전 이렇게 보신다면 아마 하반기까지 어쩌면은 내년까지도 시장을 조금 더 잘 대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등락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비중은 조금 줄였다 더 늘렸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아마 이 큰 틀 가지고 하신다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씀해주신 섹터가 사실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면 아는 섹터이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대형주는 또 시청자분들한테 더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가 되게 오랜만에 조금 투자하기 쉬운 장이 오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난이도가 너무 높았던 거 맞아요. 네, 진짜 높았어요. 저도 세미나 자료가 점점점 늘어나서 제 파트만 지금 90페이지가 넘어요. 왜냐면은 이슈가 빵 터지고 해결이 되거나 완화되거나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야 되는데 빵 터지고 이렇게 멈춰있고 빵 터지고 멈춰있고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계속 다뤄야 되는 이슈들이 계속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가져온 자료가 처음에는 20, 30페이지였던 게 지금 40페이지가 넘어요. 정리하고 줄인다고 줄여서도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려운 숙제를 풀고 난다면 그 다음에는 웬만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게 되면 그다음 웬만한 난이도의 수학 문제는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앞서 물어보셨던 것처럼 중소형주 너무 뜨거운데 얘가 더 낫냐? 너무 뜨거우니까 좀 변화될 수 있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라는 그림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본다면 저는 물가만 좀 잡히게 되는 시그널이 나오면 긍정, 지금까지 부정적 회로가 계속적으로 들어갔거든요. 이래서 나빠, 저래서 나빠,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랬는데, 물가만 좀 진정되게 되면, 이래서, 통화정책은 좀 완화되겠구나. 이래서 소비심이 살아나겠구나. 이래서 경기는 좀 좋아지겠구나. 라는 그림, 긍정의 시나리오, 긍정의 회로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2분기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장세가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장님과 오늘 또 이제 4월 중순에 촬영했는데 저희가 이제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5월 중순에 뵐 테니까요. 네. 그 전까지 한 달 동안 투자자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일단은 시장 흐름들이 좀 여러 가지 불확실성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게감의 변화를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은 불확실성 변수가 10가지긴 하더라도 무게감 자체는 1월보다 2월보다 3월보다 좀 가벼워진 것 같네. 그리고 호재는 별거 아니야 나중에 꺾이겠지, 더 안 좋아지겠지 라는 변수들을 하나둘씩 챙겨보신다면 이 무게감은 점점점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이, 이게 역전되는 시점이 저는 아마 5월달, 4월 말, 5월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그 전까지 잘 모아가신다면 한번 수익을 좀 짧게 보면 짧다고 보면 짧다,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아마 최소 1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 기회를 좀 잘 활용하시면 특히 시장이 뭐 급락을 한다거나 뭐 제가 말씀드렸던 2650, 2600선을 이탈한다거나 그런다고 해서 이경민 팀장 틀렸네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경민 팀장이 떨어지면 더 떨어지는 대로 더 사야 된다고 했구나. 그러면은 거꾸로 불확실성 변수들이 가격으로 더 빨리 반영됐으니까 저점을 통과하고 반등하는 시점도 빨라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고요. 제가 서두에 처음에 1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저도 그거를 설명이 너무 어려워서 그림으로 고민해서 만든 거예요. 네네. 이 무게가 저울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호재, 악재, 무게감 이렇게 너무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그냥
지금은 악재가 시장을, 호재가 있긴 하지만 악재 시장을 이렇게 억누르고, 이렇게 악재가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시간을 두고 가격 조정을 거치면 거치는 만큼 악재의 무게감은 줄어들고 호재는 무게감을 하나둘씩 높여가는데 이렇게 딱 역전되는 시간이 5월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불안한 만큼 더 사자. 공포스러울수록 더 담자. 라는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한 달 뒤에나 뭐 3주 뒤에 나올 수 있겠는데 그때까지 제가 스탠스 변화가 있거나 그럴 때는 뭐 텔레그램을 통해서 코멘트를 드리니까 그런 때 들어와서 이금희 팀장이 뭐라고 하나 궁금하시면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아, 예, 아직 스탠스가 유지되는구나. 전에 와서 말했던 것보다 좀 지연됐는데, 좀 빨리 사라 그러는데, 이런 짧은 타이밍까지도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한번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운영하시는 텔레그램 채널은 이제 대신 스테이지 TG이고요. 네. 그 제가 고정 댓글 해놓으니까 네. 클릭하시면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이경민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